이전에 몇 번 소개해드렸던 일본 대형 기획사 에이벡스의 회장 마츠우라인데요. 이거 보이시죠? 썸네일부터 굉장한데요.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K-POP과 J-POP에 대해 말하는 영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노망난 건지 어그로인지는 몰라도 K-POP에 대해 엄청나게 신경 쓰고 있는 게 느껴지네요. 심지어 이렇게 황당한 댓글도 있네요. 지쳐 보이고 웃음기도 없는 블랙핑크보다는 모두가 웃는 얼굴로 활기차고 박력 있는 댄스를 보여주는 SG가 훨씬 더 좋아! 일본 음악계가 지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는다고! 수준 알만하죠? 그럼 이 회장의 영상들에서 어떤 말들을 하는지 간단하게 요약해볼게요. 스타트. 채팅창 한번 읽어볼게요. 미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입니다. 15살짜리 딸아이가 최근에 일본 음악 방송을 틀어놨더니 J-POP 왜 이래? 라고 하더군요. 옛날엔 J-POP이 K-POP보다 한수 위였다고 말해줘도 딸아이는 J-POP은 아무도 관심 없다고 말하네요. J-POP이 세계에 통하는 시기는 오지 않는 걸까요? 라고 하시네요. 이것도 괜히 말했다가 국제 문제로 번질까봐 말을 좀 조심해서 하려고 하는데요. 옛날에 SM 엔터테인먼트 이수만 씨가 보아를 우리 회사에 좀 부탁한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일본에서 한국 가수를 판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분위기였거든요.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든 해서 보아를 200만 장까지 파는 아티스트로 만들었어요. 거기서부터 에이벡스와 SM의 역사가 시작됐죠. 어쨌든 SM은 에이벡스에서 여러 노하우를 가지고 한국에 가서 여러 아티스트를 만들었죠. J-POP이랑 K-POP이 뭐가 가장 다르냐면 한국 아티스트들은 처음부터 세계를 노리고 만들어요. 한국에서만 팔리는 건 수입이 별로 안 되거든요. 근데 일본 아티스트들은 여전히 일본 국내에서 팔리는 것만 생각해요. 일본이 그러고 있는 동안 한국에서는 BTS랑 블랙핑크 같은 그룹들이 일본을 발판으로 삼아 해외에 가서 엄청나게 히트했죠. 근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일본 아티스트들은 참 그렇죠. 내가 정치인들한테 말을 몇 번이나 해도 모른다고만 하고 그런 것보다 선거가 더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. 우리 엄마가 전쟁 세대의 옛날 사람이라 가지고 한국에 아예 좋은 감정이 없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동방신기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하더니 그때부터 한국에 빠지더라고요. 뭐 암튼 지금의 J-POP은 그렇네요. 어떡할까요? 우리 회사 이제 어떡하지? 그럼 다음 분 거 읽어볼게요. 일본 아티스트가 해외에서 활약 못하는 건 왜일까요? 라고 하셨는데요. 아무래도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? 한국이랑은 방식이 다르기도 하고요. 한국은요, 국가와 정부가 엔터테인먼트를 밀어주거든요. 그런 게 일본엔 아예 없어요. 일본은 그런 게 없으니까 아무래도 힘들죠. 특히 미국 같은 데서는 일본이든 한국이든 아시아인 얼굴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바엔 차라리 중국을 공략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. 발음이 되지 않아서.